신기하겠어, 다영이 너무 진짜. 신기했어요. 진짜 크다. 와, 너무 커서 약간 웅장하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진짜로. 근데 얼룸이 되게 예쁘게 저렇게 잘 돼 있다. 무늬가. 차교실은 처음이지. 그래서 많이 신기할 거야. 이거는 뭘까? 갑자기. 이건 뭘까? 이건 뭘까? 손소독제. 아니야, 손소독제가 아니라 전침치제라고 소가 오면은 그 유방에 낀 이물질들을 불리는 그걸 좀 해줘야 돼. 아, 유방을 좀 깨끗하게. 유방을 좀 깨끗하게 해줘야 돼. 그거구나. 네. 세정제 같은 거구나. 이제 알았네. 유방을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이제 CMT라는 걸 할 거야. CMT가 뭐죠? 유방염을 검사해주는 약품을 써가지고 이 소가 유방염이 걸린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려고 해 지금. 너무 신기하다. 한번 해보자, 해보자. 해볼까? 아예 나 못해. 왜 못해? 오, 이건 또 전문가가 있어? 건아가 전문가인가 봐요. 건아. 네 번 정도 짜주고요. 와, 잘하네. 캡에 담아서 미리 저렇게 이제 검사를 한번 하네요, 그렇죠? 와, 신기해. 이렇게 받고 CMT를 세 번을 뿌려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. 근데 얘는 유방염이 안 걸린 거. 안 걸린 거구나. 건강한 소네. 유방염 있는 아이들은 이게 우유에서 건더기들이 나와요. 고름처럼. 아, 네, 고름. 직접 해봤네요, 이제 다영이가. 그냥 짜는데? 야, 너 어떻게 한 거야?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를 딱 검지를 누른다고 생각해봐. 검지를 누른다고? 이게 쫙쫙쫙 하듯이. 너는 막 팍팍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저 쉬울 것 같죠? 저도 그냥 어려워요. 약간 영화 같은데 막 이런데 보면은 막 이렇게 머리 양갈래로 딴 소녀가 와가지고 엄마 저 금방 자고 갈게요. 네. 이러면서 중중중중 짜고서 양동이 들고 나가잖아요. 맞아, 금세. 네, 저도 그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짜봤는데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잘 안 돼요. 이게 스킬이 필요하더라고요. 처음이잖아. 아, 이게 지금 짜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아무나 짜는 게 아니네. 그래, 맞아. 약간 개불 느낌? 왜? 말이 너무 심해? 아니, 딱 비유를 잘했어. 개불 느낌? 그리고 약간 굳은살이 있는 개불 느낌?